안전한 키스임이야 펜터민 사용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내과 전문의 이용현입니다. 체중 감소를 위해서 많이 쓰이는 약이죠. 최대 15%라는 강력한 체중 감소 효과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약의 혜택을 보고 계시죠. 오늘은 이 약의 부작용 그리고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작용은 빈맥이에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거죠. 이 약이 처음 나왔을 때와 비교해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죠. 과거에는 심장 박동을 모니터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홀터 모니터나 카디앙 모니터 이런 굉장히 번거롭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검사들을 통해서 심장박동 모니터가 가능했고요. 많은 경우에 별도의 증상이 없다면 키스미아를 시작한 후에도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심장박동을 볼 수 있는 시계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꼭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 같은 그런 고가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핏빛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몇십 불 안 할 거예요. 이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들도 심장박동수 모니터하는 데에는 충분하죠. 그래서 약을 시작하시기 전에 약 일주일 정도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본인의 심장박동수를 측정을 해놓으시고요. 약을 시작한 후 후에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을 해서 만약 변화가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부작용은요, 임신을 했을 때 이게 태아에게 줄 수 있는 악영향입니다. 클레프트립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선천기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는 큐시미아 안에 들어있는 토피라메이트라는 약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약이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다 보니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거기에 이 약을 드시면 나는 피임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 약과 경구피임약이 서로 인터랙션이 있어서 경구피임약의 효과를 낮춥니다. 때문에 경구피임약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다른 피임 방법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작용은 기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우울증이 있거나 만성 불안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 약들이 기존의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보통 제가 클리닉에서 보니까 본인은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를 저희 환자분들 중에 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루트는 보통은 남편이나 와이프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우리 기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PHQ9 GAD7 이라는 질문지인데요,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보통 질문 내용이 지난 2주 동안에 내가 얼마나 자주 우울했느냐, 지난 2주 동안에 내 잠이 어떠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느냐,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의 기분을 정확하게 수치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박동 모니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약을 시작하시고 한 달, 두 달 후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기분을 객관적으로 모니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빈맥, 임신, 그리고 기분 변화 세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큐시미아,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좋은 약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